에디드 어트랙션 팩의 네 번째 시나리오는 바론이 브릿지입니다. 남작의 달이고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남자의 달이 아니고 남자의 세 번째 달이 아니에요. 남작의 달이 필요없는 오래된 다리를 놀이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3년 시효까지 1200명 모으는 시나리오고요. 공원 입장료 무료 아니네요. 일단 오픈하겠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회전목마. 이 맵은 특징이 뭐냐면은 내 땅이 없어. 내 땅이 없고 전부 다 건설권만 있는 그런 맵입니다. 많이 보던 맵. 다리 세 줄만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체크문이 좀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건설권이에요. 요거 내 땅이고. 기본적으로 화장실. 이 맵이 되게 좋은 게 딱히 꾸미기를 그닥 안 해도 돼서 좋을 것 같아요. 햄버거. 핫도그. 음료수. 다음에 안내소. 안내소 있어야 돼요. 안내소에서. 아, 약간 오늘 약간 그래픽이 조금 깨져 보일 겁니다. 왜냐면은 보아하니 그래픽 쪽에 약간 좀 버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픈을 놓고가 지금 한 곳에 몰빵을 하는 거는 그냥 제 취향입니다. 자, 우든 롤러코스터 밖에 없기 때문에 우든 롤러코스터를 짓겠습니다. 우든 롤러코스터를 여기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는 여기 있는데 건설은 저기서 하고 있죠. 이 지금 제가 오늘 가장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받은 가장 최신의 개발 버전을 봤는데 받은 건데 약간 그래픽 쪽에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774 나왔어요. 오픈을 하고요. 흥미도 7에 경렬도 7이기 때문에 10달러는 받아도 될 것 같아요. 통나무 수로가 나오면 우리 통나무 수로를 어디다가 한번 지어보자. 그 다음에 그 나오기 전에 오든 롤러코스터 색깔을 한번 좀 건드릴게요. 어떤 색깔이 좋을까? 보르도레드? 검은색에 짙은 빨간색? 땅주인을 롤러코스터에 묶어놓으면 되지 않겠냐?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이거 색깔을 어떤 색깔이 좋을까? 이런 색깔 괜찮을까? 아무래도 난 좀 흔한 색깔이긴 한데 우둔이기 때문에 이 받침대는 이 색깔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거든요?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갈색에 검은색에 녹색. 갈색, 검은색, 녹색? 이상한데? 여기를 갈색하고 여기를 녹색하자는 얘기인가요, 설마? 이건 나쁘지 않아. 이거 설마 뭐 민트 초코 색깔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지? 근데 이거 괜찮다, 이거. 은근히 괜찮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색깔인 것 같아. 괜찮아. 이 색깔로 할래. 위장 크림 색깔? 위장 크림 색깔 같은 색깔로 이거를 칠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나무기 때문에 자연의 색을 흉내내야 되거든. 근데 위장 크림이 딱 자연의 색깔을 흉내낸 거잖아. 그래서 그 위장 크림 색깔대로 칠하는 게 맞아. 그래도 건물 같은 거를 하나 얹어서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착시였니? 착시였네. 전망대 아니면 뭐 감시탑 뭐 이런 느낌. 돈이 부족하대요. 대출이 얼마까지 되냐면은 25,000달러까지 같은 거예요. 이 시나리오는 25,000달러까지만 대출이 되는 시나리오라는 점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겠죠. 누가 그걸 기억해가지고 이거를 어디다 쓰겠어. 저는 일부러 이 받침대에 있는 도로를 쓰겠습니다. 그 스트리머의 그 시청자라는 말은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이킹 2.5달러 받으면 되나? 아, 도로 짓는 거 근데 돈 너무 많이 드네. 32달러라니. 평지에 지으면 12달러밖에 안 드는데. 깔맞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존에 있던 다리가 이런 지지되었으니까
새로 만드는 다리도 이런 지지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아, 대충 길을 확장을 했고요. 위에가 좀 이 안에가 좀 심심해 보여. 이거는 풀떼기를 안에다가 심어주면 좀 덜 삭막해 보일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통나무 소루를 지어서 우리 돈을 한번 쪽쪽 뽑아내 보도록 하죠. 통나무 소루를 지었고요. TV는 있어주는 게 좋지. 그리고 문 안 열 뻔했어. 오픈! 여기는 뭔가 모르겠지만 건물 같은 거 하나 지어보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밑에 약간 붙이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뭔 그런 거 같지?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제 화단 같은 거를 심고 건물 같은 걸 지으면 대충 될 것 같다. 흰색을 너무 많이 쓰기는 하니까. 칠색에 창문 틀은 짙은 빨간색은 좀 그런 것 같고. 칠색 괜찮을까? 아니야, 칠색 말고 검은색을 하자. 그래픽 오류 좀 불편한데 저거 나중에 좀 처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살짝 높아가지고, 살짝 높아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살짝 낮추면 돼.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낮추고, 보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밑에 감싸주면 돼. 사실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신경을 써주면 그냥저냥 좋아요. 그럼 요거 이거 괜히 이걸로 했네. 어차피 가려질 건데 괜히 저걸로 했네. 색감만색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한 칸을 이렇게 올려서 그걸로 천장을 만들고 여기도 지우고. 여기는 좀 뭔가 합쳐지는 부분이니까 롤코타에선 이게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지붕을 하나 세우죠. 차라리 이러는 편이 나을 것 같고요. 어, 비공식 오브젝트 역시 창문 오브젝트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진짜 그럴듯해 보일 텐데 어떻게도 그게 없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화단은 하얀색 화단. 울타리. 울타리가 이미 있지만 울타리를 하나 더 짓는 거지. 무슨 교회 건물 같은 그런 건물이 생겨버렸네. 문 하나만 달아야지. 됐다. 그 와중에 이제 우리 1000달러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안전한 놀이기구 중에 모노레일 사이클이 지금 나왔어요. 모노레일 사이클을 근데 이 시나리오에서 과연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죠? 지지대가 버틸 수 있는 최대 높이라고 지금 하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지? 이거는 거의 짓기 어려운 놀이기구예요, 이 시나리오에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건, 저 받침대를 가리는 건 조금 에바니까 의미 없다네. 받침대를 너무 가리는 건 좀 별로예요. 이런 식으로 최소한으로 받침대를 가려준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모노레일 사이클을 오픈해도 돼. 2달러 받은 거. 이거도 되게 좀 너무 횡하게 있는 것 같잖아요? 여기다가도 건물을 하나 대충 올립시다. 그 와중에 우리 대출 진짜 잘 갚아주고 있는데? 사실 손님을 모으고 싶으면은 놀이기구로 열심히 지어야 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태밍 위주를 이제 꾸미기를 하고 있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꾸미기 하기 그렇게 좋은 맵도 아닌데. 놀이기구 이름 웰컴 투 민초당 그래도. 웰컴 투 민초당. 초콜릿색 같으면서도 똥. 오우, 진짜 초콜릿 같아요. 진짜 초콜릿 같은데? 이거 커스텀 오브젝트. 오우야야, 이거다. 제대로 태밍이다 이거는. 진짜 초콜릿 같다 이거. 어, 이거 해야지. 지붕으로
지붕으로 이걸 얹으면 약간 초콜릿 같은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민트 초코를 좋아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맛있는 건 다 먹어요. 입구도 천막으로 하죠. 그럼 정거장도 천막이 될 텐데, 그러려면은 일단은 캔버스 텐트로 하고, 이걸 아마 이 색깔로 바꾸면 저기까지 다 바뀌기 때문에 원래대로 바꾸기 위해서 두 색상으로 쫙 칠합니다. 캔버스 입구랑 출구는 두 색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머지 입구 빼고 정거장 빼고 나머지를 두 색상 원으로 칠해버리면 돼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그 초콜릿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천막이 지금 살짝 티 나오는데 혹시 요걸로 가리면은 좀 덜해질까 싶네요. 그 초콜릿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름은 웰컴 투 민초단. 토블론 초콜릿인데 안에 민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걸룩이 라이드가 있거든요. 예전에 누가 나한테 이 아저씨는 되게 카라이드를 되게 많이 짓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거 의식해가지고 카라이드를 요새 안 짓고 있었는데 그 의식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카라이드를 만들고 이 가운데에다가 건물 하나 지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롤러코스터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가는 거 보면 너무 스릴 넘치지 않게. 트럭으로 하는 건 어떻겠냐고요? 유로 트럭인가요? 아니야, 난 꼴로기가 좋은데. 트럭이 있긴 한데 최셔 고양이가 있으면 최셔 고양이 해줘야지. 내가 좋아하는 꼴로기 두돈반 싫어요. 이게 참 여기가 애매하다. 여기는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해야겠다. 아니면은 출구를 떼고 원래 롤코타 2부터 되는 건데 출구하고 입구하고 분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탑승장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가도 되지. 좀 특이한 형태죠? 정거장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형태.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솔직히 정거장 이것도 세 칸일 필요가 없어. 한 칸이면 돼. 롤코타 2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이 맵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자금 상황을 확인해 봐야 돼요. 90달러? 80달러? 80달러? 굉장히 돈을 많이 들고 오네요. 90달러. 올바른 집이 오히려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는 실제로 놀이공원을 가면 이런 비뚤어진 집 놀이기구가 실제로 놀이공원에 한두 개씩 꼭 있잖아요. 나는 꼭 들어가 봐요. 되게 재밌어 나는. 내가 롤러코스터는 타는데 바이킹, 뭐 자이로 스윙 뭐 이런 거 잘 못하거든? 흔들리는. 그래서 나 이상하게 좀 선호 경렬도나 멀미 참을성 이런 게 좀 범위가 좀 애매모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얌전한 것도 좋아하고 너무 스릴 넘치는 건 좀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롤러코스터는 다 여기 좀 허전하니까 이 카라이드 이거 허전하니까 카라이드 저기 꾸미게 하자. 카라이드는 꾸미기 어떻게 할까? 회색으로? 회색으로 약간 철골 그런 느낌 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지대가 지금 살짝 올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내가 지금 눈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걸 못 보는 건가요? 그래도 조금 티가 좀 이상하게 나는 걸로 봐서는 여기다가 이런 걸 둘러야 되겠네. 벽 같은 걸 둘러야겠네.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손님을 폭파시킬지 안 시킬지 어떻게 알아요? 손님 폭파 안 시킬 수도 있는데? 손님을 폭파시킬지 말지는 온전히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달려있는데? 칠색이 좀 이상하네. 뭐야, 없다 설정? 칠색이 좀 이상하니까 삶은 핑크. 삶은 핑크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좀 철골 구조물 같은 느낌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물 철책을 쓰는 게 낫겠네요. 아무거나 골랐는데 우연찮게 잘 됐네. 이거는 좌측. 그럼 얘가 우측. 이런 식으로 약간 그물 철책으로 약간 아슬아슬한 그런 느낌을 표현해보고 싶어요. 롤코 맵사이트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롤코 맵사이트라는 거 뭘 말하는 거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시나리오 모음집 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시나리오 모음집 사이트 주소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rctsc.telk.kr입니다. 아니면 시나리오.rct.telk.kr 하셔도 될 거예요. 약간 여기다가 광장 같은 걸 하나 만들어볼까,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이게 제가 보통 광장 같은 거 잘 안 만들긴 하는데 한 번쯤은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고 곱슬레이 코스터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각을 재는 중인데 돈이 전혀 안 모이네. 트위스트가 나왔어요. 근실을 이렇게 하나 채워보겠습니다. 트위스트가 나왔다는 거는 이 근처요, 이 음식물 근처, 음식물 근처에 놓을 놀이기구 하나 더 생겼다는 거. 트위스트를 하나 두고요. 가격은 $1.5 두고요. 이거 인공 흙바닥 뭐 이런 거 표현하려면 어느 게 나을까? 이런 걸로. 이런 걸로 해볼까? 그 다음에 나무를, 아 나무 이거 시프트로 안 되는구나. 안타깝군요. 나무를 심을 수가 없군요. 대출이 영 안 갚아진다. 너무 꾸미는데 지금 너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돈 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롤러코스터도 한 대 좀 짓고 봅슬레이 코스터를 좀 조만한 사이즈로 하나 지어봅시다. A few minutes later. 돈 부족하다고? 잠깐만, 잠깐만, 저 또 맞대. 돈이 부족하다고 혹시? 좀 실한가? 돈이 부족하대. 안 돼. 돈이 부족해선 안 돼. 우리 지금 돈벌이용 통나무 수로가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 돈이 부족하다? 그건 말도 안 돼요. 뭐 왜 이렇게 돈벌이가 시원찮지? 한 달에 $3,000밖에 왜 $3,000밖에 안 나오지? 얘가 인기가 없어진 건 아닌데. 피부 트러블은 정말 훌륭했대. 수익순으로 정렬을 해보면은 뒤떨어진 집 역시 무료로 해놔가지고 돈이 전혀 수익이 안 나네요. 불쌍한데 다섯 명은 타는데 그래도 대기 중 한 칸은 해줄까? 얘를 길을 이렇게 늘려서요 대기 줄 하나만 이렇게 해줍시다. 좀 불쌍하다. 어? 앗! 앗!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 약간 빠르게 굴리겠습니다. 돈이 너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감기. 아, 적자다. 적자다. 적자가 나고 있다. 연구를 정상으로 되돌리자.
돈이 영 안 벌리네. 이거는 롤러코스터의 부재 때문에 롤러코스터가 좀 별로 좋은 롤러코스터가 지금 안 나왔어요. 봅슬레이 롤러코스터를 지우고 다른 놀이기구를 짓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번 맵이 갑자기 이게 좀 어려워졌는데 이거를 롤러코스터를 지우고 와일드마우스를 새로 지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와일드마우스가 연구가 됐거든요? 와일드마우스를 새로 그냥 짓는 게 낫겠네요. 그럼 지워버리겠습니다. 와일드마우스를 짓는 게 나았겠어. 이게 건설비도 싸고 훨씬 좋아. 모두 태우면 출발시키겠습니다. 최소 대기 시간만 좀 해주고 치는 얼마가 나올까? 6, 7, 4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뭐 우수하네. 10달러까지는 그렇고 9달러 받을게요. 이거 트랙 색깔을 트위치 색깔 해볼까요? 트위치 색깔 이름은 투수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라고 한번 해보도록.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아까 누가 바로니 브릿지에서 그거 얘기했으니까 블러드 트레일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트위치에 글리치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까요? 근데 4분의 1 이거 오브젝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하려면 사실 그냥 4분의 1 블럭을 추가를 해서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지금 그 커스텀 오브젝트를 추가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이러는 건데 사실은 이거를 조금 사이즈를 더 키워야 되는데 제가 지금 돈이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라 사이즈를 키우지 않았고요. 더 정확하게 하려면 뭐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많이 지어야겠어요. 이 와일드마우스 하나 더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은 쌍둥이로 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쌍둥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양옆으로. 이게 트위치면 이건 유튜브지. 너는 유튜브다. 유튜브 시청자는 보통 뭐라 그래? 이건 구독자인가 이거? 트위치 시청자는 보통 투수라 그러는데 유튜브 시청자는 딱히 부르는 말이 없죠. 보통 구독자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 유수는 좀 그렇잖아. 구독자. 말 나온 김에 유튜브 마크도 만들 거냐고. 오브젝트를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그런 디테일한 작업을 하려면? 4분의 1 4분의 1 칸 그거 하나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6.9 나왔으니까 8달러 받을게요. 이제야 좀 재정 건전성이 투명해지고 있어. 나 1200명 모아야 되는데 아직도 600명도 안 되네. 큰일 났네. 지을 만한 자리가 또 마땅한지도 좀 봐야 되고 마땅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이 사이즈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 유튜브와 트위치를 그렸습니다. 보트 슬라이드를 하나 간단하게 짓겠습니다. 이번에 너무 크게 짓지 말고 진짜 간단하게 하나 볼게요. 정말 간단해. 어차피 높게 짓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이
어차피 이 새끼들 그거고 점프도 잘 뛰고 이런 시점에서 이제 끝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로켓트 1입니다. 되게 대충 지은 것 같지만 절대로 폭발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지었어요. 이게 만약에 속도가 좀 모자라면 터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절대 안 터질 거예요. 내가 좀 흰색인 게 조금 더 시원시원해 보이지 않을까? 이게 훨씬 더 시원시원해 보이지 않아? 약간 공원에 트위치 색깔도 있고 유튜브 색깔도 있는데 포럼 감성이 없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4분의 1 조각 추가해가지고 만듭시다. 오브젝트 선택에 가서요 보급을 누르고 여기에 가서 여기 있죠? 기본 블록? 이거냐 이거냐 이거지? 감지 질감이 요거 요거 체크하겠습니다. 이거로 지금 선택하지 않은 것만 해놨는데 끄면 오브젝트가 물음표 탭으로 추가되었어요. 색깔도 조정할 수 있는 거 요걸로 이제 요거를 조정을 할 겁니다. 사실 돈 낭비예요. 엄청난 돈 낭비예요. 그래서 그 약간 그 느낌이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공상 세우는 게 예산 낭비라 그러잖아요. 왜 예산 낭비인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뭐 돈 낭비야.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 훨씬 더 그럴듯해 졌습니다. 지금처럼 예쁘단 말이야. 조금 더 투수 같아, 조금 더 글리치 같아, 저는. 이제 눈이 좀 이쁘게 나왔어. 테두리가 조금 두꺼워 보이긴 하는데. 손님은 730명인데, 이거 마케팅 좀 하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탄광열차를 하나 진짜 잘. 괜히 마케팅 하는 거는, 이것처럼 보일 수 있어. 이나리오 클리어를 되게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못하는 거기도 하죠. 여기다 하나 지어볼까요? 여기랑 여기랑 길을 하나 이어야겠네. 얘는 높이를 플러스 4에다가 만들고 롤러코스터니까 은근히 높이 제한이 괜찮을 거란 말이야. 오, 생각보다 수치가 잘 나왔네요. 5.97에 6.91이 나왔어요. 이거는 6달러로 잡을게요. 왜냐면은 이제 좀 공원 후반, 이제 좀 후반대가 되기도 했고, 3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후반대가 되기도 했고, 오우씨. 후반대에 접어들기도 했고, 최고의 공원 음식상을 받았네요. 오, 이름 좋지. 이러면은 손님들이 몰려. 야, 런치드 프리플 나왔다. 바로 짓는 거. 여기다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지저분한 대기줄 가리기도 좋고. 런치드 프리폴이 나왔다. 런치드 프리폴 좋아요. 아, 물론 이제 얘가 딱히 그렇게 막 손님을 막 엄청 불러모으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이 노란과 파란색 이런 거 했으니까 여기는 뭐 주황색 뭐 이런 거 해볼까? 아니면은 회색으로 좀 좋은데 검은색은 없어? 잘하네. 검은색에 살몬 핑크하고 여기다 약간 어두운 보라색으로 포인트를 몇 개 주는 거지. 어두운 보라색이 약간 티가 안 나네. 녹색? 검은색에 녹색 적도 은근히 치네? 딱 적당하죠? 아무리 썩어도 준치라고. 그리고 이제 놀이공원 가가지고 즐기는 나이는 이제 끝나가지고 제어 블룸 근데 제어 블룸 근데 돌아가지가 않네요. 운행 중에 제어 블룸에 걸려야지 이게 저기 더 재밌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멈춘 상태에서 제어불능이 걸려서 음악만 181.05%로 재생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고쳐졌죠? 이건 별로 재미없는 제어불능. 손님이 880명에서 혹시 더 늘어나려나요? 더 늘어나네요. 나선 생겼으니까 나선 조그만하게 지어볼까? 창렬은 아니고 합법 창렬로 해봅시다. 파워 스타트나 역방향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슬슬 자리가 부족해. 돈도 별로 없고, 별로 없다기보단 이제 잘 벌리고 있긴 해. 생각보다 제대로 지을까? 어떻게 생각해? 제대로 지을까요? 아니면은 역방향 인클라인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역방향 인클라인이랑 급발진 이런 거를 좀 그거라고 생각해, 창렬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잘 안 짓긴 해요. 오늘 한번 지어보자, 그럼. 너무 그런 걸 안 짓는 것도 좀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네. 올라서 수중 로프를 돌고 싶은데 안 돌아지네. 조금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문의 1 나선 오른쪽. 그래서 이 역방향 인클라인 발진 셔틀 모드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짧지만 재밌을 것 같아. 야, 또 모자라는구나. 그만 하나만 더 올려. 색깔은 얘는 초록색을 할까? 초록색이 어두운 녹색? 약간 풀떼기 같네. 충돌... 아, 투수에 충돌했다. 노래, 그래, 노래 넣자. 노래 뭐 넣었냐면은 범퍼카 비트 스타일이 과연 이거를 도시 스타일 합시다. 꽤 괜찮네요. 573 나왔어요, 573. 오픈하고 7달러 받아. 도시 스타일 좋다. 군데군데 잘 지어주고. 인버티드 롤러코스터? 오, 아주 아주 비싸고 효율이 좋은 롤러코스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을만한 공간이 있긴 있을 것 같네요. 여기에다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돈은 될 것 같아. 지가 나왔죠? 676 나왔어요? 7단만 받자. 자, 이로 들어. 솔직히 여기가 좀 비어있어가지고 여기다 짓고 싶긴 합니다. 네, 경렬도 한번 맞춰봅시다. 이거는 흥미도 맞추기 말고 경렬도 맞추기로 하자. 나는 한 12쯤 나올 것 같아. 12... 아니야, 13으로 할래, 13. 난 13대라고 생각합니다, 13. 자, 맞춰보세요. 경렬도 맞춰보세요. 수치 나왔을 거거든? 자, 까겠습니다. 셋. 나는 13이었다. 셋. 둘. 하나. 짠. 17이었네요. 아무도 못 맞췄네요. 와우. 이거 이름 괜찮은 이름 있을 것 같은데. 천사의 타락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니 서스펜디드 롤러코스터가 나왔네. 3년 8월이니까 우리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320명인데 다행히 더 오긴 오겠네.
엔더월드. 쓰라쓰라하게 클리어가 될 것 같은 느낌. 지지대 진짜. 야, 이런 시나리오에서 진짜 짓기 너무 어려운 롤러코스터 중 하나야. 너무하죠 이거? 근데 공간이 안 나와 지금. 공간이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 이게 아마 안 돌아갈 텐데. 너무 느려서 안 돌아갈 텐데 끄트머리가. 의외로 속도가 멀쩡하네요. 그대로 운영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두도 막 구주 같은 거 잘 써보고. 지그재그로 안 하겠습니다. 출발 최소 대기 시간 없어도 될 것 같아요. 554가 나왔어요. 5달러 받았습니다. 오늘 공원의 그 하이라이트 부분 글리치와 유튜브 로고가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유튜브 쉬고 있거든. 언젠간 근데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 날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를 좀 꾸밀게요. 오늘 약간 다 하지 말고 기둥처럼 세워서 겹쳐짓기를 켜고 이거 이렇게 하면 문 열리나? 열리네요. 오픈 로고 짱이야.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 따로 요거 따로라고 하면 돼. 이거 다섯 칸짜리 하나 따로 세 칸짜리 하나 따로라고 건물이 두 개인데 하나처럼 이어져 보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마치 하나인 듯 하나가 아닌 듯. 색깔 바꾸는 게 안타깝게도 이런 맵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오, 대출을 다 갚았는걸? 클리어도 곧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화장실이 너무 부족하다. 손님 수에 비해서. 생각해보세요. 손님 수에 비해서 화장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화장실 상을 받으려면은 손님 수 나누기 128 한 것만큼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화장실을 많이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에서도 이쪽이 없는데. 풍선은 클리어가 되었습니다. 남작의 다리, 필요 없는 오래된 다리를 놀이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개발했죠. DLK 회사같이 갱신했네? 올. 이렇게 해서 오늘 유튜브 로고와 트위치 글리치 로고가 있는 남작의 다리라는 시나리오를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오사는 20달러 하지 않습니다. 여기로 나갈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남작의 시나리오라는 남작의 다리라는 시나리오를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나리오로 찾아뵐게요. 안녕!